어찌더러 보놨던지 허풍스럽게 해야 돼 이것은. 진짜 고무도 해가지고. 어찌더러 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요렇게 어? 그냥 부앙부앙하게 합시다. 시작. 어찌더러 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우려. 우리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겁 우리 때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는디. 아니야. 얼씨구나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지 원을 가진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가끔 분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걸 다 배웠습니까? 네. 네. 나는 지금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헤맵니까? 돈타령 싸도 한참 헤매고 있어. 어디에서 주로 많이 헤매게? 안 붙어서. 그러니까 운전대 잡으면서 이렇게 허무하라고 했지.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저기 부른 다음에 뒤에 화초장을 하십시다. 이거 신난다. 따라 불러야죠. 네. 자, 이게 사부님 따라 부르기로 해요. 네, 그럼 따라 부르기 한번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번씩만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북을 칠 때 강약이 있어야 돼, 북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소리를 뒤에서 저기 뭐야 잘 달리는 주자가 있는데 그 주자 뒤에서 옷을 꽉 잡고 못 가게 막 잡아 끄는 것도 아그 우리 마누라네 굉장히 그게 굉장히 버겁고 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복을 치면은 소리 못 해요 저렇게 좋아할까 그 네. 소리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약을 꼭 좀 넣어서 쳐야 돼. 덩따쿵 따쿵궁 척궁궁 덩따쿵 따쿵궁 척궁궁 덩따쿵 따쿵궁 이렇게 하지. 얼 쉬고 나 절 쉬고 어르시고 나 잠깐만요 제가 그 샘플링을 해드릴게. 네. 어르시고 나 절시고 시고 나 절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이렇게 쳐야 돼. 이게 강약을 넣어서 생략할 때 생략하고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서 자꾸 잡아 끊기 때문에 소리하는 사람의 강약도 다 죽어버려. 그러면 강약이 보고 소리가 쭉 펴져가지고 그냥 다이내믹이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야. 강하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고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펴 펴서 평평한 그냥 막대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멋이 없어. 소리하는 사람도 미치겠고 북치는 사람도 미치겠고 지루하고 딱 그냥 그만 달리다가 아우 다리 아파 그만 달리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북을 따라서 칠 양이면 내가 치고 있으니까 그 강약을 따져서 그렇게 하면서 생략하는 것도 좀 배워봐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아홉 열 하나 열둘 할 때 열 하나 열둘 이런 걸 생략을 이렇게 해보고 척박을 들어가고 척 이거 이런 거를 내가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면 되니까 치면서 하시면 되니까 북 연습을 그렇게 해야 늦습니다. 어디 가서 해도 그 원박 그렇게 때려주면은 소리는 사람 다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숨 막혀서. 그리고 소리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북을 잘 치든 못 치든 강약이 있어야 하고 그 열두박을 다 쳐도 만약에 강약이 있었다면 그렇게 팍팍하진 않아요. 덩궁 따궁 따궁 척궁궁 덩궁 따궁 따궁 척궁궁 덩궁 따궁 따궁궁 척궁 따박따박 치는 덩궁 따궁 따궁궁 척궁궁궁 치더라도 점으로 찍으면서 하고 강 넣을 때만 넣고 그렇게 치고 그러지 않으면 더 원숙해지면 생략을 해야 됩니다. 덩따궁 따궁 척궁 궁 덩따궁 따궁 척궁 궁 덩 그래야 노래할 때 시끄럽지 않고 그 쭉 펴져가지고 평평하지 않고 그 리드미컬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리드미컬하지가 않아요. 리드미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으셔서 하셔야 돼요. 주고받고 들어갑니다. 예.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한 박 먹고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하이 돈 봐라 돈 봐라 그쵸? 돈 봐라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헤이 잘난 사람도 못난 돈 그러죠?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구거는 술래 바퀴처럼 맹상 구거는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 합해서 둥글둥글 시작 둥글둥글 자 둥글훌훌 목이 다 있죠. 둥음 자체가 변해 저기 높낮이가 다 있어. 둥글둥글이야 둥글둥글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치고 널
원을 가진 돈, 가진 돈, 가진 돈. 아? 그렇죠.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 헤이. 무기 공명이 붙은 돈. 그러지. 이놈의 돈아. 시작 합에서. 이놈의 돈아. 아나도나. 아나도나. 그러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절시구. 이것도 이것도 두 번째 박에서 얼리 시작. 얼리시구나 절시구.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건넌 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분이 몰고 시대라. 너 그 합에서 시작. 너 그 백분이 몰고 시대라. 너 그 백분이 몰고 시대라. 너 그 백분이 몰고 시대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 한 박 먹고. 어르시구나 절시구. 세 번째 박 여보시오 여러분들. 세 번째 박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빵. 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좌세를 막아고. 부자라고 좌세를 막아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가난타고 하늘 마소. 가난타와 하늘 마소도 넘었나 본데. 그렇구나. 세 번째 박. 가난타고 하늘 마소. 세 번째 박.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막흥 보가. 엊그저끝까지 박흥 보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그러지. 오늘 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잘 올리지 말고 부 먹고 똑같이.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그러지요.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 씻고 합해서 얼씨구나 절 씻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날부터 기회를 줄란다 나도 날부터 기회를 줄란다 어르시구나 절시구 어르시구나 절시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이고 그러지라이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그렇게 녹음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응? 선생님 뒷구절에 얼씨구 절씨구 나올 때 거기는 세박자로 안 들어가요? 세박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합으로 들어가나요? 저기 얼씨구 아니 얼씨구나 아니 나도 오늘부터 김민호를 줄란다 그 두 번째 박 얼씨구나 절씨구 그 다음에 합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합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화자 좋네 어디가 얼씨구 그러면 이거 어려워 어디 이런 경사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거기서는요 없어 답이요 답이에요 예 이희로원 경사요 합에 이희로원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거기가 잘 안 드시는 거지 그거 그렇지 이거 어려운데야 얼씨구 좋구나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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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자 좋은데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그렇지 그 신대감님이 에리에 거기 제대로 사람 없어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착각이야 하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거라고 자기가 착각을 해 자기 주민에 걸려서 아니거든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 없어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이게 안 돼. 정확히 안 맞아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냥 쓰는 물부터 넘어가. 그리고 자기 초면에 걸려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그렇게 이렇게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안 냉철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 배워볼까? 네, 얼씨구 좋구나 시작.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시작.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 돼 탁탁 맞아야 돼 그 얼씨구 절씨구가 그 얼씨구 절씨구가 쉬운 것이 아니야 그것이 이 음이 단조로울 때는 그만큼 박자가 어려운 거야 음이 단조로우면 박자가 어렵고 음이 까탈스러우면 박자가 좀 쉽고 이렇게 다 구조가 돼 있는 거야 작곡가들이 다 그렇게 이거 작곡할 때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어. 얼씨구 좋구나 그런 사실 아니거든.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노래만 해도 그냥 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조였다 풀었다는 게 거기에 있죠, 그 멋이 있는 건데. 예, 네. 그렇죠. 그게 멋이 있죠. 뻥 열린 게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 내 걸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돼. 쥐락펴락 해야 돼. 쥐락펴락 그나저나 여기에 보면은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잖아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분이 아아 이거 놓지 않는다고. 그럼 아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아 아가 이게 정확하게 가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선생님 느낌이 다 지금 신대감님이 그 느낌이 다 있는 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예 그렇게 한 게 만만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응 그럼. 절대로 음이 같이가 않거든. 아무나면. 아까는 따라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한번 불러봐요. 그리고 저기 흥탈이. 저기 그저 화초장이. 이거 한번 하고. 아먼끼리 하고. 그렇지. 아이고 저렇게 어간 있어. 저렇게 양 총명하단 게 총명각시야. 총명각시. 콩생. 아 그냥 갑시다 어지간. 아니 이 양반이 옛날에 거시기. 저기 어렸을 때 별명이 콩각시였대요. 아. 어찌나 돌콩돌콩하니 이 영리하니까 언니가 얘라 이 콩각시야 그랬대. 그치? 콩새. 얼씨구나. 그래서 콩새가 안 좋은 기억이야 나는. 콩새가 좋은 기억이야. 얼마나 귀여운데. 너무 귀엽잖아. 아이고 나는 귀여워.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뒤를 같이 붙여야 돼. 고놈만 돈 안 들래 나는 돈. 그렇지. 혼자 두세요. 아니. 이리 와. 어디가. 화장실 자 저기 뭐 이놈만 노래를 할 때는 저기 뭐 처음부터 어찌 떨어보고 났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놈만 똑 떼어서 할 때는 왜냐면은 다른 앞에 곡을 이어서 할 때에는 이 안일이를 다 하고 이놈만 똑 떼어서 할 때는 흥부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뒤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바로 얼씨구나 이렇게 들으면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알고 예. 자 합시다. 예? 흥부가 시작. 흥부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 거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 원을 가진 돈 무기공명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알아보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와라 큰 자식아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
과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잘하셨는데. 많이 너무 잘해. 많이 잘들 하셨어요. 이제 화초장을. 화초장. 부자 되는 것만 배우네 지금. 그렇네요. 내년에는 부자 되려고. 예, 그러셔야지. 뭐다 부자. 너무 잘하십니다.